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에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자기 일도 아닌데 중풍병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기 상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으리라, 치료받으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난관이 생기면 그냥 에이 다음에 오지 뭐, 나중에 받지 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장애물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이 사람을 줄에 가지고 달아가지고 내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난관이 있음에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냥 지붕이라도 뜯어서 줄을 매서 주님께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가 왔으니까 네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이 무슨 연유 때문에 닥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영적인 자유가 임했는데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쫓아내놓으면은 집에 가면 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버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려야 악한 마귀 역사가 더 이상 달려들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는 온전한 회개라 그러죠. 사주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악한 마귀도 달려들지 못하고 다시 질병도 달려들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죄에게 져서 또 죄를 범하고 죄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38년 여러분 중풍병으로 누워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더 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병이 나음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은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요, 영적인 중풍병 환자들이 여러분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근본 문제인 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영혼들을 수종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풍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재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 중요한 것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나 부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 세관이라는 직업이 그 뭐 사람들한테 욕은 얻어먹고 그런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돈이 잘 벌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따라 나서면 누구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 막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시비를 걸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참으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배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여러분, 입술로는 거룩한 말을 하면서 삶의 행위는 아주 추잡하고, 여러분, 그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모습은 못 보고 그냥 세리 죄인들, 그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병원에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요? 자기가 병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깨달은 사람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각성하는 죄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아픔이, 통증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아픔과 통증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알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작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아, 저분은 진짜 저들께 고난을 당한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저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날마다 날마다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세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부대는요, 회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요? 회개한 심령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포도주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신령한 은혜가 임하도록 날마다 날마다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성령의 포도주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